이쪽으로. 동심의 세계. 얼마 만에 오시는 아쿠아리움이에요? 네. 전 마지막 아쿠아리움이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빨갱이 화보집 냈었잖아요. 네, 그때 왔죠. 부산으로 갔었죠. 어디서 찍어야 돼? 저 구멍 있는데요, 그치? 이게 머리가 더 잘 나와요, 저쪽이. 아니, 아 이제 저쪽이지. 저쪽으로 해야 돼. 저쪽으로 해야 돼. 근데 이쪽이 더 나아, 그거. 이 곡 편곡할 때 제가 생각했었던 이미지가 약간 바닷속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로맨틱하고 약간 판타지한 느낌? 이렇게 저희 촬영도 또 이렇게 아쿠아리움에서 하게 돼서 정말 그 곡에 제가 생각했었던 분위기랑 영상까지 정말 딱 떨어지게 영상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To get close to you. 코리아 이제 시즌 2 이제 아쿠아리움에서 촬영하게 되었어요.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아쿠아리움 이렇게 빌려주신 관계자분들 감사하고요. 이번 시즌 2는 뭔가 자연보다도 조경이나 섞어 영상으로 섞어봤는데 이런 것들도 정말 아름답게 나올 수 있어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시즌 2가 더욱 기대되고요. 더 좋은 풍경, 이쁜 배경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어딘가 오늘은 키스키스 촬영 현장입니다. 어때요? 한국의 4월의 봄. 키스키스 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곡인데 더욱더 더 달달하게 한번 편곡을 해봤어요. 현준씨가 부르는 방법도 되게 부드럽게 많이 불렀을 거예요. 벚꽃과 잘 어울리는 달달한 키스키스를 기대해주세요. 저 원하는 게 이거 맞죠? 그렇죠? 내가 여기 이 장소를 오래전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어? 여기 주민이셨죠? 아 그래? 이게 잘 나오잖아. 이게 더 만개는 아직 들폈다. 들핀이 다 떨었다. 바닥에 있는 거 다 떨어지고요. 토요일날 비 와가지고 만발했었는데 어제.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긍정적이야. CG로 좀 심어주세요. 긍정적이야. 계속 가만히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 올림픽공원 제 유년기를 함께한 곳입니다. 여기 보이신 게 평화의 문, 그죠? 오륜기가 뭘 뜻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 저 동그라미 하나 하나가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대륙. 대륙을 살걸요? 맞아요, 맞아요. 대륙은 6개 있지 않아요? 5대양 6대주 아니야?
그러니까 오대양이죠, 오대양. 바다예요? 네? 양이. 5대주 맞아요. 왜냐면 6대주를 나눈 지가 올림픽이 할 때 올림픽이라는 게 있을 때 6대주를 나눈 게 없어요. 먼저 5대주가 먼저였어요. 와 대박. 갑자기 멋있어. 이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잠실의 역사를 축제가 좀 지금 환경상 안 되잖아요. 이런 촬영을 통해서 올해도 그냥 벚꽃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뭐 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약간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올림픽 공원 약간 UA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평화와 희망 그리고 꿈 이 모든 메시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평화의 의미에서 나를 안아줘.